아나나, 또한 내가 너와 더불어 사천왕 머무른 바 궁전을 볼세. 사왕청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책에는 사천왕이라고도 된 책도 있어요. 사천왕이나 뭐 사왕청이나 같은 거죠. 여기 이제 그것이 이제 번역도 그냥 사왕청이라고 됐구만요. 정략소 책대로. 개완소 같은 책을 보면은 사천왕이라고 된 데도 있어요. 사천왕이나 사왕청이나 같아요. 예? 사왕청이라고 되었잖아요. 번역에. 그러니 그것은 개완소에 나온 거라니까. 개완소, 저, 판하신 번역왕은 개완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되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밝힙니다. 정맥소는 사왕천이라고 되어 있고, 운어신 번역도 사왕천이라고 됐다. 그 말이에요. 사왕천이 바로 사천왕천. 동방천왕, 서방천왕, 남방천왕, 북방천왕. 사왕천어, 사천왕, 천어 말이죠. 거주하는, 주거하는 그 궁전을 볼 적에 중간에, 그러니까 안안하고 부처님하고 지금 사왕천 천상에 갔다 내려오면서 보든지 올라가시면서 보든지 보는 거죠. 그냥 여기서 보든지 중간에 두루 수륙공행을 보나니 수륙공행이라선 물과 육지와 또는 허공에 있는 것들. 공행이란 말이 허공이죠. 그러니까 수는 바다 같은 거고, 육은 이거 우리가 사는 육지고, 공행이라서는 이런 공간 허공이죠. 그런데 불교 문자에 공행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공행. 요즘에는 공행이 하나 더 불어났어요. 비행기가 하나 더 불어났죠. 옛날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나 안개나 날아다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가 또 날아가니까 허공에 날아가는 것을 공행이라고 하죠. 허공을 그냥 공행이라도 해요. 허공에 사는 중생들이 들어 있잖아요. 비록 어둡고 밝은 가지가지 형상이 있으나 전진의 분별인 유해가 아닌 것이 없다. 아까 이것이 저 파란변견에 나왔었죠. 여덟 번 것이 저 견성을 돌려보내는 거기에 보는 것을 돌려보내는 거. 전진의 분별인 유해가 아님이 없다. 여기는 뭐요? 전진의 유해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전진의 유해를 분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번역이 달라요. 무비가 있는데 무비는 빠져버렸잖아요. 번역이. 그렇죠? 모두 전진의 분별인 장애물, 응? 전진이란 말은 목전에 여러 가지 그런 티끌들이죠. 물질들. 장애물이다 말은 유해란 말은 장애물입니다. 아닌 것이 없다니까 바로 그것들이다 그 말이죠. 내가 여기서 자와타를 분별하라. 자기 자신하고 자신 외에는 다 타가 되죠.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가운데서 자타를 한번 구분해 보라 말이죠. 내가 여기에서 자타, 자와타를 분별하라. 내가 이제, 나는 부처님이죠. 이제 너를 위하여 너를 가져서 그 말이죠. 견 중에 보는 것 가운데, 견성 가운데 어느 것이 이 아체이며 어느 것이 이 불상임을
가려버리라. 견 중에서 어느 것은 나의 자체고, 나의 자체는 바로 것이 저 서가모니 쪽으로 보면은 나의 자체라고 되었는데, 이것도 윤문을 잘못한 거예요. 어느 것은 물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리라. 그렇다면 태거견 중에 수시야체 수입물상, 넉자백이 그리니까 능엄경은 태거견 중에 수시야 아체 아난한테 보면은 아난이 아체겠죠. 석가모니 쪽으로 보면은 부처님이 아체지요. 수의물상 요 택자를 제일 나중에 해석하죠. 견 중에 어느 것이 이 아체며 어느 것이 물상임을 가리리라. 요것도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윤문이 잘못되었어요. 그걸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지적을 합니다. 이 아체라는 두 글자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체를 여견으로 번역해야 될 것을 아체가 아니고 여견으로 아체를 한번 없애보려고 한번 보세요. 수시 여견이며 수입 불상이니라. 그렇게 해야 알게 되시죠. 뭐 아체를 아체라고 번역한 것은 차라리 여견으로 부처님이 지금 아난에게 말하니까 여응어차에 분별 자타하라. 내가 응당 여기서 자타를 분별하라. 내가 지금 너를 가지고 견 가운데 어느 것이 이 너 견이며 어느 것이 이 너 물체임을 가려 죽었다. 그런 여견이라고 해야 되니? 고칠 수는 없어도 그런 뜻으로 봐야 돼요. 금호 장여하야 태거 견 중에 수시 여체가 아니라 수시 여견이며 아체가 아니라 수입 물상하리라. 코리라. 코리라 토를 옛날 토가 코리라 하지요. 그걸 가려주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분명하지요. 저 위에서도 그 요아신목이라고 요아신목도 잘못되었죠.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서 나의 마음과 눈을 빛나게 한다고 요아신목. 요아신목도 요여신목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자 번역이 잘못된 거지. 세밀히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지금은 도래여도 무슨 말인지 말만 더 창란하죠? 어지럽기만 하죠? 내가 지금 너한테 너를 가지고 너 지금 견성을 가지고 너 견 가운데 어느 것은 너 견이고 어느 것은 너 견이 아니고 물상인 것을 가려보겠다. 이제 가려보는 것이 나옵니다. 아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번역을 그런 식으로 아체라고 했는지 밑에 말을 읽어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능엄경 번역 잘했다고 하지요. 잘한 가운데 그런 옥의 티가 있듯이 윤문이 조금씩
내가 번역을 많이 해보니까 그런 것이 지적이 돼요. 내가 한 서너 장 봐가지고 적어도 몇 마디 지적을 못하면 내가 구색합니다. 누가 번역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가만히 이렇게 직리하면서 보면은 틀린 게 많이 지적돼요. 그런 생활을 내가 한 15년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 지식이 있어서 거기에 숙달했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적합니다. 그런데 주자 같은 이는 능엄경도 방유이가 만든 것 같다고 소리 또 했잖아요. 부처님 경이 아니고 방융이 만든 거라고. 방융이 만든 거라면 그런 것이 저 불경 냄새가 안 나야 할 건데 그래도 인도 그 말 문체가 많이 나와요. 그 냄새가. 그러니까 방융이가 만든 것은 결코 아니라요. 안 하나? 너 견원을 다하여 보는 근원을 다하여 네가 보는 그 견원이 바로 보는 치력입니다. 보는 그 힘을 다하여 여기서 원자는 별것이 아니고 보는 그 치력을 다하여 그 뜻이라요. 일월궁에 일월궁까지 일월궁에 따라가더라도 해와 달 저 해와 달 먼 곳에 해와 달을 본다 해도 이것은 물건이지 너는 아니다 말이죠. 해와 달은 하나 물지다뇨. 너는 아니다 말이죠. 또 칠금산 그 밑에 이제 칠금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향수의 위에 수미산이 있죠. 수미산 밑에 가면은 칠금산이 있어요. 그전에 그저 법계 알립도에 나왔었죠. 기억나요? 칠금산이 지상산, 지축산, 단목산, 선견산, 마유산, 상비산, 어취산. 그것이 이제 칠금산인데 그 산은 금으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발견을 못했죠? 발견하면은 남아나지 않아요. 다 파먹어버려요. 칠금산이 첫째는 지상산. 두 쌍자. 지축산. 반목산. 선견산, 마유산, 상비산, 이게 이제 일곱 금으로 된 산이라요. 수미산 밑에 칠금산이요. 그러니까 요 칠금산은 사주세계보다 높은 데죠. 사주세계가 칠금산 모두 수미산 그 주위로 있죠. 이자가 이자입니다. 지상산. 이자가 바로 이자요. 두 쌍자 지상산. 아마 두 산이 이렇게 형제같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지축산, 땅에 지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수레 굴대같이 생긴 그 산이고 단목산, 나무꾼이 등에다 나무지고 가는 모습같이 생겼다고 나무를 지는 산이라고 하고 천견산은 보기가 좋은 산이라고 천견산이 더 아름다운가 보죠. 마이산, 우리 저 마이산 전라도 갔었죠. 그 마이산과 같은 게
중국 캐림에 가면 이강에 한 2시간 정도 배 타고 가는데 그 주위에 마이산과 같은 것이 수천만 개가 있어요. 몇백 리가. 그러니까 중국 계림에 가보면 마이산은 저리 가라 그래요. 그 마이산은 몇 개 뺏기 없죠? 한 대섯 개 뺏기. 안 보이죠? 말 그같이 쪼삐쪼삐들. 꼭 마이산 같은 산들이 계림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림. 그 강은 이강인데. 거기는 그런데 꼭 가보셔야 돼요. 거기 못 보면은 죽어도 한데. 이 사바세에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못 보면 되겠어요? 그거 참 가보고 나는 탐복했어요. 그런데 금강산 본 사람들이 금강산보다 거가 낫다더만요. 1만 2천 봉보다. 거의 1만 2천 봉도 더 들 것 같아요. 수백 리 이렇게 쭉 그냥 산에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마이산 같은 게 이렇게 손가락 같이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있는 것이 그냥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전후좌우 다 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강이라는 강을 타고 이제 봅니다. 그러려면 계림 위에 높은 고층 건물에서 보면은 그 전경도 대략 보는데 거기서도 다 안 보여요. 자꾸 가면 또 가는데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러니까 이강에서 또 이제 버스 타고 또 오면 딴 데로 거기도 또 만악천봉이 그냥 마이산 같은 것이 그냥 수천만 개가 그냥 수백 리 그냥 질비현이 다 있어요. 거기 가보면 산자랑 못하지. 상비산은 코끼리 코같이 생겼다고. 어취산은 고기 입같이 생긴. 입뿌리 취자요. 그게 칠금산인데 칠금산에 이르러서 두루 관찰하여도 거기가 거기까지 높은 데까지 가서 두루 관찰한단 말이죠. 두루 관찰해 보라. 비록 갖가지 빛이나 여러 가지 광채가 울긋불긋 여러 가지 그런 찬란한 여러 가지 그 풍경이 보이기는 보이나 그것들이 또한 물질이요 너는 아니란 말이에요. 칠금산 보아도 칠금산은 안하니 아니잖아요. 또 점점 차츰차츰 다시 보란 말이죠. 그 이제 자연 경관 속에 여러 가지가 보이죠. 구름이 날아가고 새가 날아가며 바람이 움직이고 먼지가 일어나며 또는 산천 초목이죠. 나무와 산천과 초목 가운데 초계란 것은 지푸레기, 풀과 지푸레기, 집이죠. 인축에 이를지라도, 인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죠. 사람과 축생이죠. 모두 그건 물상이요. 너는 아니다 말. 그런 걸 아무리 본다 해도 여러 가지 이 두두물물, 산천 초목, 여러 가지 형형색색을 다 본다 해도 그건 모두 다 물질이지. 너 하나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이제 하나이냐? 아나나 이 가깝고 먼데 있는 여러 가지 물성이 물의 성질들이 물질의 성들이 물질이 바로 물성입니다. 비록 다시 차수하나 차수란 말은 차별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체형색색이 다 다르기는 다르나 함께 너 견정이 청정한 것이 보는 바람은 청정한 너 견생이다 본 거란 말이야. 여러 가지 그런 두둑물물을 여러 가지 본 것은 뭐가 본 것이요? 아나는 견정이 보았죠? 보는 그 주체가 본 거죠? 곧 모든 물류는 물상의 종류는 스스로 차별이 있거니와 있으면정 견성은 차별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은 검고 희고 누르고 푸르고 높고 낮고 크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죠. 산천 초목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보는 견성은 그 견성 하나가 여러 가지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견성 그 자체는 다름이 없단 말이죠. 물질계의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물질은 천만 가지 물질은 차별이 있지만은
물질을 보는 그 주체 견성은 차별이 없다 말. 그건 하나 보는 거죠. 하나의 견성이 두루두루 다 보는 거죠. 그러니 이 정미롭고 묘하고 밝은 이것이, 그러니 정묘명이라는 글자 석자가 견정 묘명, 바로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묘명심체, 그것은 진실로 너의 견성이니라. 여러 가지 그런 만물을 보는 그 견정 명원이 바로 너의 보는 성품이다만. 견정 명원이라고 번역에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었죠? 정하고 견정이 아니라요. 정하고 묘하고 밝은 것이, 번역에는 견정을 묘명한 것이라고 해버렸죠? 정미롭고 묘하고 밝은 것. 이것이 다 석자가 다 견성을 가르친 거예요. 정묘명이. 정묘명은 전부 다 견이라요. 정 또는 묘, 명. 이건 전부 다 견을 밝힌 거예요. 견. 안하는 견. 안하는 견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정묘명. 그것이 바로 너 견성이다 말이에요. 그건 내놓고 너 견성이 따로 없지 않아요? 능엄경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네? 내일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걸 사약장이라고 그러는데 내일 것이 사약장이라고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사약장이나 오약장이에요. 밑에 보면 약자가 많이 나오죠. 약견이 침울인데 약동견자 그런 약자가 많이 나오죠. 약견 불견인데 약불견 오 불견지친데, 만년약자가 여러 번 나오죠. 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전에 절에 들어가서, 법무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공부 배울 때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그것이 이제 강고봉 스님이 능엄경 보라고, 그때 우룡 스님은 강고봉 스님 상자로서 능엄경을 여러 번 봤는데, 우룡 스님하고 나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강원에 나는 초발심 자경도 안 읽어본 사람한테 같이 글지어보고 말이죠. 강고봉 스님이 이제 되었다고 말이죠. 능엄경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그때 지효 스님이 해인, 것이 이제 법무사 선방에 계시면서 여기 사약장을 묻대요. 그래서 그때 아는 대로 한문 물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아따, 잘한다고 칭찬하대. 내가 칭찬받은 대목이라요. 그때 내가 생각하면 제대로 안 것 같지도 않은데, 상대는 듣고 말이죠. 지효 스님 같은 선방에서 오래오래 공부하는 스님이 잘한다고 칭찬하대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죠. 강고봉 씨한테 칭찬받고, 지효 씨한테 칭찬받고, 동산 씨한테 칭찬받고, 동산 씨님이 도시랬죠. 내가 상당히 어려운 데라.